옥천군이 대청호 금강유역을 따라 이어진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비경 11곳을 명소로 선정했는데요. 주말 가족들과 가까운 옥천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완종 기자입니다. 옥천군 안남면 둔주봉. 금강의 푸른 물줄기를 따라 우뚝 솟은 이 봉우리 전망대에 오르면 자연이 만들어낸 작은 한반도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한반도와 좌우가 반전된 모습이지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비치는 금강의 물줄기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입니다. 대청호반을 따라 조성된 향수호수길 역시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만큼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상황. 옥천군은 이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 대표 여행 코스인 옥천 구경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강을 따라 펼쳐진 11곳의 명소도 새로 선정했습니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 비경들은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 여름에는 산과 강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사시사철 나들이 코스입니다. 옥천군은 명소들을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관광도시 옥천 조성을 위하여 우리 옥천군은 미래 산업이 먹거리인 관광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옥천 구경과 금강 11선 그리고 사통팔달 마이스 산업 등 다각도로 관광 상품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옥천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관광도시로 빠르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